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당정이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 보전하는 등 초강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성장 단계별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벤처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3년 만에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월트 IT쇼에서 기업들이 치열한 디지털 혁신기술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순환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전세금이 먼저 변제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세금보다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건데요. 서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규정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 원칙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금보다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미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 및 충분한 거치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현장 부서를 설치해 상담 버스를 운영하고 전문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등도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범에겐 엄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제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 제한은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자칫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건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금융당국과 중기벤처부가 벤처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 규제를 개선한 것이 핵심인데요.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우리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 흔들리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고금리와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국내 70만 개 벤처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벤처 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60%, 79%가 줄었습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추가 성장이라든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민간의 자금이 벤처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큰 뼈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금융 2조 2천억 원, 정책펀드 3조 6천억 원, 연구개발에 4조 7천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성장 단계별로 초중 후기 창업 기업에 각각 6조 1천억 원과 1조 9천억 원, 4천억 원씩 지원됩니다. 핵심 기술만 있고 생산 설비가 없는 창업 기업의 경우 위탁 생산 지원을 위한 플랫폼 허브 구축 및 보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벤처 투자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간 2조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초격차 등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목적 펀드에 3년간 2조 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도 개선합니다. 주요 출자자인 은행의 벤처 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 자본의 0.5%에서 1%로 두 배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보관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비상장 벤처 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 의결권의 빠른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전체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터넷 은행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인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65% 감소했던 것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지난 2021년 129억 원 규모였던 인터넷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해 두 배 넘게 폭증한 3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금융권 피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까지 치솟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은 인터넷은행의 최대 장점인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이 악용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인터넷은행에 실시간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목했는데 K뱅크의 해외 송금 서비스의 경우 거래액이 지난해 4분기 평월보다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이상 신호를 보였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인터넷은행들의 대응과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은 평소보다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초반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인터넷은행에 대해 빠른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 범죄가 발생했을 때가 이제 어떻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간편함과 높은 접근성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인뱅들이 앞으로는 금융 본연의 핵심 과제인 안정성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월드 IT쇼가 3년 만에 막이 올랐습니다. 국내외 ICT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 제품과 기술 경쟁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맥주가 가득 담긴 잔을 싣고 요철이 있는 바닥을 주행하는 로봇. 맥주잔을 내리니 무게를 감지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LG전자가 2023 월드 IT쇼에서 처음 선보인 3세대 LG 클로이 서브봇입니다. 무게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서스펜션을 저희가 6개를 독립적으로 충격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 기술을 구현을 해서 국물이 있는 음식물을 배송을 할 때 요철이 있으면 그 충격을 내가 완화를 시켜서 국물이 넘치지 않게. LG전자는 서브본 외에 무선 OLED TV와 가전제품, IT 기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2023 월드 IT쇼에 LG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등 주요 ICT 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440여 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의 일상을 바꾸는 K-디지털이라는 주제로 AI 솔루션, 자율주행, 클라우드, 로봇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카메라, 게임,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이국적인 네온사인 조명의 밤거리를 연출해 방문객들이 갤럭시 S23 시리즈의 나이토그래피 기능으로 어둠 속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신사들도 인공지능과 차세대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사업을 공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대화형 AI 서비스 A닷과 도심 항공교통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KT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술, 지니랩스, 배송 로봇 등 플랫폼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KT 실루엣 자율주행 로봇은 국내에서 최초로 야외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야외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원격 관제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ICT 업계는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만큼 ESG,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고려한 기술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화학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하나둘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올 들어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김효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재활용, 이 분리수거를 잘하라는 말을 많이 받아서 좀 익숙한 단어인데 이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화학적 재활용이란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에 열과 압력 등을 가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원료로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폐플라스틱을 플레이크 형태로 잘게 나눈 뒤에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물리적, 기계적 재활용보다는 공정은 복잡하지만 다시 생산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물성이 강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화학적 재활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해중압과 열분해 유가 있습니다. 먼저 해중압은 쉽게 말해 분해인데요. 이 고분자 덩어리로 손을 잡고 있는 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잘게 나누는 것입니다.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리사이클 비햇, 그런 중간재로 분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의 전 단계인 원유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폐플라스틱을 담은 설비에 직접 열과 압력을 가하거나 뜨겁고 강한 압력의 수증기를 가해 원유 상태로 되돌리면 나오는 기름을 열분해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알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하나둘 뛰어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내 화학 기업 중에서는 SK케미칼이 선두주자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고부가화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코폴리에스터를 해중압 방식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폴리에스터는 잘 깨지지 않고 이 화학용품을 담아놔도 흡수나 변성이 적은 화학성이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코폴리에스터는 일반 페트보다 비싸지만 기능성이 좋고 재활용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발맞춰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화장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SK케미칼은 중국 그린 소재 전문업체 슈웨이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 또 화학적 재활용 페트 사업 인수를 공시했습니다. 한국 콜마의 자회사인 연우화도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해중압 설비 투자를 가중화해서 리사이클 비엣 해중압 기술 외에도 리사이클 TPA 해중압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롯데케미칼은 올해로 프로젝트 루프 사업 4년 차를 맞았는데요. 이 프로젝트 루프는 업계 최초로 민, 관, 기업이 참여하는 폐플라스틱 수거 협력 모델입니다. 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지역 영세업체와 재활용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가방과 신발, 그리고 자켓, 파우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시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를 점점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울산 공장에서 재활용 페트를 연 11만 톤 상업 생산하고 2030년까지는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34만 톤의 플라스틱 전량을 재활용 페트로 생산해서 울산 공장을 그린 팩토리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연내 울산의 ARC라는 화학적 재활용 종합단지 착공에 들어갑니다. ARC는 어드밴스드 리사이클 클러스터의 준말인데요. 이 진보된 화학적 재활용 방법을 아우르는 공장을 착공한다는 의미에서 고도화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어드밴스드를 사용했습니다. 해종합과 열분해 유가 모두 가능한 종합단지를 짓는 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부지 정지 작업을 해놨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 건설에 들어가서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화학적 재활용 산업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의 전망은 밝습니다. 네. 3일 회계법인에 따르면 글로벌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올해 486억 달러, 내년 520억 달러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오는 2027년에는 638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누가 먼저 기술과 생산 설비를 구축해서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설비나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은 없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 플라스틱 상업화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업계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재활용 플라스틱이 깨끗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서 화장품 용기 등으로 쓰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함께 화학적 재활용 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늘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하나아트버스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멀티플랫폼 미술 공모전입니다. 수상작은 온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부 수상자들에게는 일자리 지원 혜택이 있고 하나카드와 디자인 협업을 통한 한정판 카드 제작 기회도 주어집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발달장애인 작가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수상작 디자인을 활용한 카드 출시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 예술가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뉴 포조 408 모델을 국내 처음 공개했습니다. 준중형급 차량인 포조 뉴 408은 SUV와 세단의 특징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모델인데요. 박세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뉴 포조 408 모델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공식 출시에 앞서 푸조 강남 전시장에서 뉴 푸조 408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뉴 푸조 408은 외관에서 푸조의 상징인 사자머리 형상의 엠블럼을 비롯해 사자 송곳니 모양의 헤드램프와 리어 LED 램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1480mm의 낮은 전고를 통해 역동적인 패스트백 실루엣을 구현했습니다. 패스트백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알고 있는 해치백 디자인과 좀 많이 다른 디자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치백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떨어지는 반면에 나선형으로 떨어지면서 좀 더 세련미를 갖출 수 있는 뉴 408은 세단과 SUV의 형태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모델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공간 활용 면에서 축간 거리는 2790mm로 넓은 2열 공간을 확보했으며 트렁크는 기본 536L에서 뒷좌석 폴딩 시 1611L까지 확장됩니다. 푸조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돼 10인치 고해상도 중앙 터치 스크린과 긴급 제동 브레이크,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이 지원됩니다. 유럽에서 공식 판매 중인 U408은 현재까지 약 16,000대가 팔렸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푸조 라인업에 U408을 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달력을 보면 분명 봄인데 벌써 여름 기온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예년보다 더 빠르게 가벼워진 모습인데요. 더위 특수를 노리는 패션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여름 같은 봄 날씨에 여름 패션을 찾는 고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의 지난달 여름 패션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반소매와 반팔 크롭티 검색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850%, 130% 늘었습니다. 검색량이 늘어남에 따라 무신사, 지그재그, 롯데온 등 패션업계 여름 상품 매출도 예년보다 빨리 늘었습니다.
롯데온의 패션 부분에서도 3월 한 달간 반팔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고 청바지와 스커트의 경우 각각 60%, 50% 증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지난달 평균 기온은 9.8도로 지난해 평균 기온과 비교해 2.1도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서울의 최고 기온은 27도로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인 24.2도를 넘어선 이상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봄이라든가 여름이 점점 더 빨리 오고 기온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빨라진 여름 날씨에 패션업계에서도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롯데온의 경우 주로 4월 초에 개시하던 여름 패션 상품을 올해는 3월 초로 앞당겼습니다. LF몰에선 헤지스 브랜드가 전년 대비 3주 일찍 반팔 아이코닉 티셔츠를 출시했고 지그재그에 입점한 가네스라 브랜드 등은 여름 패션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얼리 썸머 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채식 트렌드가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먹거리, 비건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급식 업계에도 대체육을 활용한 식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햄, 구이, 다짐육을 넣은 소보로 덮밥. 모두 대한육을 활용해 만든 메뉴입니다. 신세계푸드는 대한식품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을 알리는 배러위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위탁 운영 중인 급식사업장 200여 곳에서 대한육 메뉴를 제공합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고 그리고 보존, 합성 보존료 등의 화학 물질들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을 낮출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환경에 더욱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육은 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원료로 고기와 유사한 모양과 식감을 구현한 육류 대체 식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육이라 통칭되지만 신세계푸드는 육류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한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통합니다. 여기에 더해 비건 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며 대체육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푸드, 롯데웰푸드, 풀무원, 농심 등 국내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대체육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동원 홈푸드도 비건 전문 브랜드 비비드그린을 론칭했습니다. 아직까진 대체육을 생소하게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업계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한창입니다. 지난 14일 풀무원은 용산 아이파크몰에 지구식단 캠퍼스 팝업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신세계푸드 역시 급식사업장에 대한육을 공급하며 소비자의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오는 26일에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일시적 완화를 검토합니다. 여기에 저금리 특례 보금자리론 지원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연구기관들과 달 탐사 전용 로버의 개발 모델 제작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상, 해상, 항공을 넘어 우주까지 모빌리티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는 송파, 동작구 두 곳에서 이번 주는 서초구와 강동구가 상승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질수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고온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이맘때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2도, 대구는 20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잦은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요 며칠은 공기질 걱정이 없었는데 내일은 황사가 다시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국 북동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 기류를 따라 우리나라를 통과하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WHO 기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KF80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춘천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2도, 춘천 2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 10도, 강릉 11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15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광주 25도, 부산 1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전 해상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이번 황사의 영향으로 토요일까지 탁한 공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